자, 그림은 갑과 을의 금융자산별 보유액을 나타낸다.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. 라고 했습니다. 우리가 투자는 분산 투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 문제는 이제 오답률 1이었어요. 왜 1이었을까? 여러분들이 주식과 채권과 예금을 잘 모르기 때문이야. 그럼 여기서 자,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주식 1%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의 1%의 지분이 있는 주인인 거야. 오케이. 자, 그래서 주식을 사게 돼. 그럼 그 회사가 1년 동안 영업활동을 한단 말이야. 그래서 수익이 나겠죠. 그러면 수익의 일부분을 내가 이제 그 주식을 산 만큼의 비율로 배당금을 받아요. 그래서 주식을 사면 배당금을 받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사고 판단 말이야.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죠.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어요. 오케이. 그래서 주식 투자 실패했다는 사람이 있고 주식 투자로 부자가 뭐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주식 투자로 엄청나게 부자잖아. 그게 시세 차익 때문에 부자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채권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예를 들어 국가가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. 그럼 이제 채권을 팝니다. 그럼 그 소리는 뭐냐면 돈을 빌리는 증서인 거야. 돈을 빌리는 거야.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. 자, 빌려. 그래서 언제까지 갚겠다. 뭐 1년 뒤에까지 갚겠다. 2년 뒤에까지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채라는 게 얘들아 빚이라는 거잖아. 그러니까 빚에 대한 권리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얘들아 이거는 그냥 빚이야. 빚, 빚, 빚. 언제 갚을지 이제 빚이야.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릴 때 뭐를 줘요? 원금과 함께 이자를 주죠. 채권도 이자. 이자 수익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이 채권도 사고 판단 말이야. 사람들이 이것도 투자하는 거야. 그래서 채권도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. 오케이. 어렵지 않죠? 그 다음에 예금은 우리가 국민은행, 우리은행 이런 은행에 예치하는 돈이에요. 그러면 예금을 통해 무엇이? 이자가 발생하죠, 여러분. 하지만 되게 안 이자는 되게 적지만 그래도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란 말이야. 그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. 자,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주식이야. 그러면은 자, 금융자산, 주식에 대한 금융자산의 보유액은 을이 갑보다 작죠. 400만 원, 500만 원이니까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유액은 갑이 얼마입니까, 여러분? 200만 원, 300만 원 하면 500만 원이고 을은 300만 원, 300만 원이니까 600만 원이니까는 같지 않고 을이 커요.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500만 원, 200만 원, 400만 원, 300만 원이니까는 700만 원, 700만 원. 자, 두 개가 같죠. 정답은 3번이겠네요.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예금이야. 자, 5천만 원까지 우리가 이제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자, 300, 300 둘 다 같죠.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. 정부나 기업 등이 자금을 빌리는 거야. 그게 채권이라고 했잖아. 제공하는 증서인 금융자산의 보유액, 채권의 보유액은 200, 300이야. 같지 않고 다르죠. 을이 더 크잖아. 정답 몇 번이다? 3번이 되겠습니다.